뭐 저희만 당연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신들도 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비중 있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mayor of Seoul, South Korea has been found dead. Police say Park Won-soon had been reported missing by his daughter earlier today. Police then, of course, launched a massive search operation, and his body was reportedly found 7 hours later in the mountains in Seoul. No cause of death has yet been published. 수도 서울의 수장, 시장이 이제 어쨌든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가 봐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뉴욕타임즈나 BBC는 박 시장을 가리켜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꽤 비중 있게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부분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서울이라고 하는 그 명성이랄까요? 우리나라 서울이 갖고 있는 세계적 명성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리아도 유명하지만 예.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시장이고 또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말도 사실은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서울의 수장이라는 점에서도 아마 많은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박원순 시장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대권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외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잦아지다 보니 결국은 세계 언론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거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CNN 화면 보도 화면을 보고 있는데 CNN은 10년 전에 시민단체 출신의 박 시장이 어떻게 서울시장 3선에 이르기까지의 분위기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CNN이 짚어봤던 제가 지금 언급한 10년 전 당시 박 시장의 서울시장 출사표 포부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부채 천년과 인신공격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시민이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참 10년 전 화면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기까지 박 시장의 정치 여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 장면입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그런 진심을 보였고 참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 스스로도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 이 화면과 이 장면을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참 극적이었죠. 아시겠지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주민투표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당시에 아마 혜성같이 떠오르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뭐 거의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었고 특히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참여연대라는 이제 사무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민운동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예. 뭐 낙천운동이라든지 또 희망 뭐 장터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어떤 그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지지율이 낮았어요.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이제 사실은 지리산 종주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예.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즉 박원순 시장이 그때 아마 그 안철수 시장한테 내 진짜 하고 싶다 시장 제발 좀 나한테 양보해 달라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당시 안철수 교수였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당시 교수도 아 그러면 뭐 박원순 시장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무소속 이제 당시의 어떤 후보로 됐고 또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은 또 그때 박영선 이제 시장 후보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서 결국 이제 나경원 당시에 이제 서와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안철수 당시 대표의 어떤 지지도에 힘입어서 급격히 지지도가 상승하게 됐고 결국 이제 시장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 이후에 결국 삼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아마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시장직도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 같은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저 때가 벌써 10년 전이고 이제 삼선을 했고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이 기로에서 네. 저기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저 구정차장.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공석이 됐으니까 서울시장이 네. 권한대행이 이제 부시장이 이제 권한대행을 하는데 문제가 그럼 앞으로 물론 부시장과 집권 여당이 앞으로 박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하지만 뭐 사실 뭐 진솔하게 보면 좀 동력이 떨어질 거. 뭐 부동산 관련 뭐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출직 시장이 있는 것과 이 권한 대행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영향력과 이 그 행정 집행력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 지금 가장 현안이 돼 있었던 것이 이 정부가 부동산 그 뛰는 집값을 이 잡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 주택 택지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장을 맡고 있던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그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박 시장이 없는 이 서울 교식 이 권한대행체제에서 과연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박 시장이 삼선을 해오면서 상당히 좀 그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혁신기획관 또는 청년 그 정책을 그 집행할 수 있는 청년청 그리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협력단 이런 다양한 이 기구들을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이 시정을 펼쳐왔는데 이 박 시장의 어떤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좌초하거나 표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고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광역단체장 3명이 모두 글쎄요,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고 혹은 뭐 지금 박 시장은 아직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어쨌든 비상사태인 게 분명합니다. 통합당에서는 그래도 성추행 의혹은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제 부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연관성을 좀 더 떠나서 이호영 변호사님. 네. 이 박원순 시장의 이런 정말 안타까운 비보 극단적인 선택은 오고돈 전 시장과 안희정 전 지사보다 더 지금 충격파가 여당과 청와대에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오고돈 이제 부산시장 사건 때와는 차원과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어찌 보면은 그 사상 최초의 그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거치고 그리고 뭐 촛불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흐름을 타고 이제 출범한 이후에 사실 두 가지를 정말 강조를 했었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올바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정치인들의 그 도덕적 그런 우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었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실제적 진실은 모르지만 뭔가 이 최근에 지금 접수된 이 성폭행, 성추행이죠. 고소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직 여기도 걸려나는 건 아니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뭐 도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 좀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참 저도 이게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요. 이게 특히 이제 서울과 부산,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다 그 가장 큰 도시고 두 번째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도시의 소장들이었다면서 보면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정말 전국을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일부 이제 영남 지역만 대구 TK 지역만 제외를 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전부 다 사실 민주당이 뭐 지방 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 전부 다 삭스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방 어버이 같은 경우도 시의장들을 전부 다 또 이번에 또 삭스를 했고 이번에 또 176석을 지금 차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가장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내년 이제 4월 7일 날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당장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일단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지금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지금 본인의 형 관련된 그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근데 대법원에 지금 전원합의체가 지금 그 재판 중인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은 여기서만 300만 원이 확정이 되면 여기도 지금 경기도지사 측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경수 저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재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항소심에서 만약에 또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대선 구도나 지금 경선 이게 완전히 지금 어떠면서 보면 새로운 상황이 되고 내년 아마 4월 7일 지금 재보궐 선거는 인구 면에서 보면 거의 소대선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더 생겨서 내년 4.7 대보선이 뭐 대선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미니 대선급으로 판이 커진 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내년 4월 달이 되면은 큰 선거를 두서본 데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우리가 제시했을 적에 일반 국민들은 야 저 미래통합당이 이제는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대선의 버금갈 사실 재보선이어서 유권자 수가 뭐 대도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좀 가정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서울과 부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제가 정리한 거고요. 최 교수님. 네.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여권이나 일각에서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상중인데 벌써부터 지금 재보선 선거 계산기 두들기게 되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비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5일장인데 5일장 끝나고 나면 그때 얘기해도 될 문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방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들이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알겠지만 저런 말은 꼭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5일 지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너무 일찍 말씀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소식들을 접하면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이제 박 시장 관련 소식을 저희가 뉴스타파 오늘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이슈까지 저희가 차분히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는 이 박 시장 관련해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댓글 첫 번째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한 표를 준비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냐라는 시청자의 목소리도 있고요. 예.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예에 타격이 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예. 시장님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행동 하셨어야죠. 돌아가신 분 생명 잡고 잔인한 말 쏟아내지 마세요. 본인에게 다 돌아옵니다. 예, 마지막 볼까요?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요. 오늘 특별하게 댓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죽음이 해결책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꼭 박 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을 관통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오늘 시청자의 목소리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봤습니다.